네, 반갑습니다. 자, 꿀떡 멘토링, 즉 답안지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100분을 통해서 네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문제인 4번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에 대해 설명,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질문의 요지는 데이터베이스 장애 요인, 스틸 정책과 폴스 정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을 세 개를 물어봤습니다. 각각을 목차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1달락, 2달락, 3달락. 단, 전체 그림은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입니다만, 장애 요인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회복기법 중에 버프관리 정책인 스틸 정책과 또는 디스크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폴스 정책 두 개를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회복기법을 물어봤죠. 각각에 대한 정의 부분은 꼭 기술을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 한번 보죠. 데이터베이스 장애 요인을 물어봤는데 좀 아쉬워요. 그죠? 장애 요인이 첫 번째 물어본 거죠? 그런데 답안지를 보면 장애 요인에 대한 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표를 통해서 구체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 내용이 그냥 글씨적인 어떤 흐름에서 머물러 있다. 요거는 이제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점수에 도움이 좀안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상당한 좀 감점 요인이 발생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스틸 정책과 포스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 지금 치소선을 그음으로써 상당히 답안지가 지금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아예 답안지에는 치소선 자체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치소선을 그을 정도 상황이 되면 잘못 썼다는 뜻인데, 그 잘못 썼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점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런 답안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처럼 치소선을 긋게 되면 굉장히 준비가 안된 답안지여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솟은 없다. 치솟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틀린 것들을 바로잡아서 계속 써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스틸과 폴스 정책을 중요하게 키워드로 찾아보는 게 스틸은 버퍼 갱신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요. 스틸은 트랜잭션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버퍼 갱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스틸이고, 노 스틸은 기존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버퍼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스틸이 훔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버퍼를 훔치냐, 안 훔치냐. 그 다음에 폴스는 강제적으로 커밋 할때 변경된 데이터를 디스크에 반영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폴스는 강제적으로 디스크에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노 폴스는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리드와 언두를 다르게 쓰인다는 것도 함께 참고로 알아주시고, 지금 그 폴스 정책이라고 해놓고 개념을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모호해지는 있어요. 폴스는 어디까지나 변경된 내용을 커밋 시점에 디스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폴스이기 때문에, 물론 질문은 지금 폴스와 스틸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폴스와 스틸에서 충분히 답을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글이나 또한 두세 줄 정도 밑에 할당을 해서 노 포스는 이런 거예요라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답을 쓰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포스와 노 포스를 동일한 분량으로 써내려가는 거는 질문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 질문은 어디까지나 스틸과 포스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물론 조금 확장 해석을 하면 스틸과 포스를 물어본 것 자체는 노 스틸과 노 포스를 함께 물어봤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상상인 거고 출제자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액면 그대로 드러난 거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은 간글이나 또는 두세 줄 정도 공간을 할당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 훨씬 깔끔해 보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포스와 노포스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맞고 다만 그 기본적으로 포스 정책은 리드와 연관돼 있어서 노 리드를 쓸 거냐 리드를 쓸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포스일 때는 리드로 처리하는 거고 포스 때는 노 리드로 그러니까 리드 재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디스크 반영됐기 때문에 장애가 났을 때 이미 디스크 반영됐기 때문에 재실행 즉 리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노 리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고로 대부분의 DBMS들은 스틸과 노 포스 정책을 써요. 스틸과 노 포스 정책을 쓰게 되면 리드와 언두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리드 개념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두도 포스의 일부 영향을 줍니다만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좀 획일적으로 암기를 했었자고요. 포스는 리드와 관계 있고 스틸은 언두와 영향을 가져서 쓴다. 이렇게 할 때 암기를 해두고 답안을 작성해보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여기 썼었어요. 스틸. 근데 원래는 이 물어본 문제가 스틸과 포스잖아요. 그럼 여기가 스틸이 오고 여기가 포스가 와요. 근데 아마 쓰시다가 이 내용이 처음에 스틸이라고 썼다가 포스 내용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목차를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물어본 순서대로 쓰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쭉 가서 스틸 그렇죠. 퍼프 갱신을 즉시 할지 말지 미루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스틸은 언두를 해줘야 되는 거고 노 스틸은 끝까지 유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 언두를 하는 겁니다. 언두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내용 보면 통상적으로 스틸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일반 DBMS는 스틸 정책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셔서 일부 내용들이 맞아서 상당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출제자들이 의도했던 말을 어느 정도 썼느냐를 채점자가 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답이고요. 군데군데 핵심 요소들이 조금씩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썼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번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이죠. 회복 기법. 회복 기법의 메커니즘은 리드와 언두를 언급해 주는 거 이거 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에서 썼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좀 분량 면에서 좀 부족하죠. 그죠? 분량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뒷장 첫째 줄까지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좀 아쉽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일부 네 그렇습니다. 일부 내용 뭐 다 맞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정도만 쓴 거예요. 요거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회복기법은 좀 올드한 토픽이 되다가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요 부분을 기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고 또 제가 이제 첫 번째 서두 문제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장애 요인이라고 하면 이 장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장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물리적 장애인지 또는 논리적 장애, 즉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장애인지 또 물리적 하드웨어나 또는 네트워크나 인프라에 의한 장애인지 그런 여부들에 대한 장애 정의가 일단 있으면 좋겠고 스틸과 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정의, 물어본 것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회복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기법도 회복기법이라고 목차를 잡으셨으면 이거에 대한 정의가 따로 또 간단하게 두 줄 정도 와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어본 게 여러 개일 때 각 물어본 항목별로 정의를 기술해 주는 게 중요하다. 두 줄 정도는. 그리고 질문에 충실하게 좀 깊이 있게 답을 쓰자. 이런 포맷으로 가면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쓴 답입니다만 1단락이 1단락과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즉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에서 검사점 회복 기법과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 너무 분량이 좀 적어서 요거는 14점 정도로 14점 또 14.5 뭐 그 사이쯤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